가족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,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었습니다. 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은 33만여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전쟁 후 100만을 넘었을 만큼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종숙 할머니도 20살에 부산으로 내려온 실향민입니다. 하지만 사연이 좀 남다릅니다. 당시 북진하던 국군이 현지 지리를 잘 아는 특공대원을 모집했는데 그때 자원입대를 하셨답니다. 입대하니까요. 그 자리에서 군복 입어 주고, 군복 주고 군화 주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입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그 이튿날이지 새벽같이 출전 바로 했어요. 우리 계급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. 이 모자 이 군마 이거 이거 좋고. 시인이 되고 싶던 19 소년은 그렇게 무서운 전쟁터로 나섰습니다.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가족과 영영 헤어지는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눈물로 말리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금방 오겠다며 돌아섰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. 없지요. 부모 사진 없지. 하지만 한 번도 후회는 하지 않으셨답니다. 단지 내 살아 생전에 고향에 한번 가서 엄마 아버지 묻힌 묘소라도 내 한번 찾아봤으면 산소는 어떻게 어디라도 못이 났는가 그래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것밖에 없어요. 제일 보고 싶은 우리 엄마. 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은 것. 우리 엄마. 여든이 넘은 백발의 할머니가 됐어도 엄마 하고 부르면 자꾸 목이 맵니다. 어머니가 생각날 때면 늘 찾는 곳이 냉면집입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할머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예. 네. 이 양반들도 필요 나온 분들인데, 그전에는 우리 할머니를 보고 많이 왔어요, 이 집에로. 그래 와서 결혼식 뭐 이런 산초 같은 게 있어야 그 살을 빼도 농말국수 빼도 가고 이랬거든요. 예, 이북 사람들 잔치에는 농말국수 빠지면 잔치가 안 되죠, 그때는. 그런데, 두 분 모두 냉면이라는 말 대신 농마국수라고 하시는데 북한에서는 감자 농말로 만들었다 해서 농마국수라고 부른답니다. 우리 황인도에서는 감자가 많이 났어요. 그거는 왜냐하면 돌멩이가 많고 산이 좀 농사가 하기 어렵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감자를 많이 키웠는데 그 감자에서 나오는 가루, 농말가루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함흥시거든요. 메밀로 면을 뽑아 맑은 육수를 부어 먹는 평양식 냉면과 달리 함흥냉면은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면발이 쫄깃한 게 특징입니다. 보통 매콤한 양념장으로 비벼서 먹곤 하는데요. 꿩고기로 육수를 내어 자박하게 부어 먹기도 했답니다. 하지만 고명으로 회무침을 얻는 건 남한에 정착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하죠. 북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냉면 장사였습니다. 덕분에 남한에서도 냉면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 될 수 있었는데요. 사람과 함께 음식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셈입니다. 자, 죄송합니다. 아니, 잘못했어요. 함흥식은 주로 비빔국수 비빔이에요.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입맛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. 어쩌면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젠 음식밖에 남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당시에는 우리 나와보니까 이남 사람들은 국수 먹을 줄 알았어요.